SSG 랜더스가 KT 위즈 상대로 시리즈 수입을 거두면서 개막 이후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사실 문승원, 박종훈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오윤서 그리고 이태양 선수가 이 선수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4호 선발인데 이 선수들까지 잘 해주니까 정말 완벽한 마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최근에 이태양 선수가 등렬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지안이 아빠가 됐는데 네. 이 하루하루를 그 SNS에 육아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, 야구는 언제 하나 싶었는데 오늘 던지는 모습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. 네, 또 아빠 힘을 보여줬네요. 오늘 이태양 선수가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하는 모습이고 첫 타자 조용호 선수한테 중전 안타를 맞는 모습인데 뭐 그 이후로는 산발적으로 안타를 맞긴 했지만 큰 위기는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이 라모스 선수를 포수 앞 땅볼로 지금 더블 플레이 병살로 연결시키는 모습인데 오늘 이태양 선수의 투구 밸런스가 정말 좋았고 지금 보이는 저 각흥 커브 지금 심우준 선수를 지금 투사 번트 땅볼 잘 처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황재규 선수한테 안타 맞는 모습인데 이태양 선수가 지금 오늘 잘 던지면서 지금 승리 투수를 거뒀는데 이러면서 이 SSG의 선발진들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. 폰트, 노경은, 노바, 오원석 여기에 또 돌아올 김광현 선수까지 있고요. 거기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문승원, 박종훈 선수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최강의 선발진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SSG 팬들한테는 정말 설레이는 올 시즌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태양 선수 딸이 오늘로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또 하네요. 50일째 되는 딸이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아빠 승리했다 이렇게 기뻐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딸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선물을 안겨줬을 것 같습니다. SSG 랜더스가 KT 위즈 상대로 시리즈 수입을 거뒀고 또 개막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